네, 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키를 분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셔서 그거 설명도 좀 드리고 키링이 뭐뭐 있는지도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걸로 포르쉐를 구입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이런 요거예요. 포르쉐 정품 키링. 요거는 이제 독일 거예요. 이게 참 이쁘죠? 차 키에다가 얘만 이렇게 딱 달고 있으면 여기다가 요런 거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 참 이쁘죠? 근데 요거의 단점이 잘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옆에 가죽 부분이 계속 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새 거니까 얘는 깨끗한데 쓰다 보면은 딴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가 해져갖고 엄청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개조를 했어요. 그 인터넷에서 파는 거를. 그래서 그 해지는 부분을 좀 가려지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 고리 부분 얘는 지금 요런 고리잖아요. 이게 좀 얇은 고리 요거를 좀 이렇게 뚱뚱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얘도 이전에 써보니까 얘도 이게 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이거 잘안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얘가 가장 대표적인 포르쉐 키링이고 이거 말고 뭐 GTS 키링도 나오는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구독자 이벤트로 한번 나눠드렸었는데 그거를 중고나라에 받자마자 올리셔서 저희 동호회 동생이 그걸 샀더라고요. 그때 이게 까진 게딱제거 튀겨나는 게 있었는데 할때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키가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인데 얘가 옵션이 있어요. 이게 가격이 꽤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동차 내차 색깔로 해주는 옵션이 있고 이것도 저 선물 받은 건데 아마 이게 알리에서 한 2,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요거 정품은 그래도 정품이 좋죠. 근데 요거는 알리표. 제 차가 어벤츄리 그린이어서 조금 비슷한 색깔로. 그리고 요것도 정품이에요. 요거는 포르쉐 브레이크 키링이에요. 요게 이제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저 요거 요번에 회원님 리뷰 찍으면서 또 선물로 주셨어요. 묵직해서 잘못하면 키에 좀 기스가 날 수는 있지만 퀄리티는 상당해요. 이런 거를 꼭 키에 안 달고 가방 같은 데 달고 다녀도 이뻐요. 그 참처럼 한번 얘를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분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를 빼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잘안 빠져요. 근데 얘가 이걸 실제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차가 혹시 방전됐을 때 손가락 요런 뒷면으로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하면 손톱 부러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일자 드라이버나 조금 안전한 걸로 이렇게 밀어주면 쉽게 빠져요. 그럼 여기 이렇게 키가 있죠. 차가 방전이 되면 얘를 꽂고 문을 열면 얘 꽂는 데가 있거든요. 꽂고 돌리는 건데 절대 이손 힘으로 안 돌아가요. 뺀지로 잡고 돌려야 되는데 뺀지로 그냥 잡으면 이게 기스가 나겠죠. 그러니까 뭐천 같은 걸 한번 덧대고 나서 뺀지로 잡고 돌리셔야 돼요. 아, 어차피 드라이버가 있어야겠네요. 이건 드라이버가 너무 큰데 여기 보면 여기 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요틈 있죠?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나? 요 틈에다 놓고 이렇게 제끼면은 이렇게 빠져요. 요쪽도 여기 딱 하면 딱 걸려요. 끝에. 그럼 이렇게 톡 밀면은 쉽게 빠져요. 요틈 있죠? 요 틈. 보이나요? 요 틈. 여기다가 꽂고 뒤로 제끼면은 안 부러지고 풀려요. 이렇게 풀고 나중에 이 배터리가 없으신 분은 얘를 돌려서 빼면 되는데 얘도 이 손으로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로 이렇게 밀면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배터리를 갈면 되고 저는 요거만 이제 끼면 되죠. 부속 중에 얘도 있는데 다 가는 것보단 얘만 하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이따가 이렇게 가끔 요거를 딴 색깔로 해서 서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우, 이쁘다. 여기다가 빨간 지붕을 달아주면 딱제 차랑 똑같죠? 근데 저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스터 리뷰 올린 거에 이거 정품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질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좀 빳빳한 가죽이고, 그건 좀 부드러운 가죽인데, 근데 어차피 이게 좀 소모품 개념이라 어차피 얘도 해지거든요. 그거는 저렴하게 알리 거 쓰셔도 얘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의미 없죠? 어차피 넣어놓을 건데 어쨌든 이거 넣어놓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그리고 이걸 주문하실 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구매 사이트에서 포르쉐 키링을 하면 요런 걸 팔아요. 근데 얘랑 딱 봐도 얘는 좀 뚱뚱하죠? 얘는 날씬하고
얘는 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판매하는 박스터 약간 이전 모델들은 요 형태예요. 마칸도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근데 지금 신형 911 파나메라 카이엔은 이렇게 얄쌍한 거거든요. 요걸 주문하셔야 돼요. 그 회원님이 잘못 주문하셔서 혹시 박스 타는 분 나눠주라고 저도 이거 몇 개 받아서 좀 나눠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잘못 주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이만.